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초반에 그런 면모들이 좀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꽂힙니다. 전태풍. 높게 좋습니다. 하승진 이종의 낙하 효과. 득점입니다. 앞에는 블레이클리가 맡고 있는데. 석점. 이대로 꽂힙니다. 안드레 에미스의 석점. 21대 17이 됐습니다. 일단 척 하면서 다시 탑으로 나와서 3점을 넣었습니다. 네. 찰스로다. 개막전에 트렌드 덩크로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블레이크를 앞에 놓고요. 로드가 힘든 거리에서 3점. 이종현을 숨겼습니다. 올게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이 선수의 크로스오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찰스로드. 3명 사이 해집 또 들어가죠. 득점! 득점 가져왔습니다. 찰스 로드. 아, 그래도 지금 찰스 로드는 지금 헤드와 블레이클리 이종현 사이에서 지금 네.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빼적근 뛰어들어오던 승전창입니다. 다시 동점. 좌측 레이동 블레이클 앞에 놓고 득점 그리고 추가 찰스. 안드레 에미시입니다. 네. 이번에는 깨끗하게 이정현의 득점입니다. 한걸음 앞에서 깨끗하게 2점 전태풍입니다. 62대58. 자, 홈 개막전 전태풍 선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는 미스. 찰스 로드 뛰어듭니다. 원앤 덩크 찰스 로드. 이제는 KCC 유니폼을 입고 자, 홈 개막전에서 힘차게 뛰어들어 날아올랐고 있어요. 자, 2점 뒤져 있는 KCC 이정현입니다. 자, 골밑까지 왔어요. 이정현의 득점 동점입니다. 그렇게 드리블을 계속 살려두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골밑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트는 실패. 리바드 하승진 그리고 전태풍 긴타스 안드레 에미세게 왔습니다. 연속 득점. 오늘만의 소통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소통 플레이가 유재학 감독의 작전 타입 요청을 이끌었습니다. 에밋 다시 순간적으로 네. 속이고 득점입니다. 자, 서승균 감독은 네. 지금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에밋 선수한테 공격을 주는 이정현 다시 한번 빈 공간을 던져서 네. 하승진에게 네. 들어갑니다. 하승진 그리고 추가 찰스까지 이정현도 팀에 쏟아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페놀에 의한 에미시 받았습니다. 자, 제치고 나오면서 한 들어갑니다. 이정현 선수 앞에서는 자신 있는 에미시. 그렇죠. 에미 네. 그리고 송구창 비어 있습니다. 라인 뒤에서 들어갑니다. 송구창 거의 세기품입니다. 그렇죠. 네. 22대 79. 그 정도는 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찰스 로드입니다. 부진을 하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찰스 로드가 또 막판에는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홈 개막전 시즌 첫 승을 향해. 힘이 많았었지만.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실내체육관의 모든 팬들의 드립. 전주 KCC 이지스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1대 88. 정말 밑에서 바로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밋 첫 득점. 디버튼 패스 하승진 받았습니다. 멀미 위력적인데요. 네, 높죠. 예, 외곽 이현미 하고 들면서 맥슛 성공합니다. 이현미 선수가 지금 러닝 스텝을 잡으면서 골밑이 도는 건 굉장히 정확하죠. 네. 이현미 에미 원핸드 슛 성공합니다. 정확합니다. 에미 하승진 다시 잡고 두 번째 슛 성공합니다. 네. 에미
반대편 전태풍이 빼주고 송창용 들어갑니다. 아주 찬스 잘 내줬습니다. 런닝 미들레이지 부정석 에베드 보스 에비 개인 능력으로 반칙까지 얻으면서 2점 천대현 4반칙 에비씨 고려해주세요. 이현민 열렸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네. 다시 돌파 김치후 3점 네. 들어갑니다. 아우 김치후 선수 아, 이게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요. 김치후 반칙 얻는 데 5점까지 찰스로드가 엇박퍼스를 하면서 노합니다. 상대가 3점이 성공될 때 와서 3점을 성공하게 되면은 이 분위기를 좀 다시 가져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에미 원핸드 슛 성원 득점은 잘합니다. 네, 몇 골이 맞죠? 네. 에미 2점 한 점 차. 아, 에미 선수 대단하네요. 네. 이현민 그렇죠. 이현민 넘어서 역전. 역전! 야, 전반전 스코어로 봐서는 뭐 한 8, 90점대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2점 견석점! 철석! 다운! 에미! 럭슛! 리바운드 잡는 과정 하승진! 아, 네. 높이를 보여줍니다! 야, 하승진 선수가 아주 중요한 득점 해줬어요. 리바운드하고 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에미! 도전! 그래도 득점하네요. 에미 선수 이강재 선수 봐줘야 돼요. 네. 에민 두 점 넣어주고 하승진 리바운드 잡고 자투 잡 넣습니다. 하승진 가죠. 에민 골민 하승진 도전 넣어주면서 넘쳤죠. 에민 선수하고 하승진 선수 아주 몸이 잘 맞네요. 에민과 하승진 4쿼터의 사나이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승 거두는 KCC.